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단락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까지 인데요 이 말씀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을 떠올려 본다면 언제가 그러셨습니까?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합격과 또 승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을 때에 무한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서 기쁨의 순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는데요.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신신대원에 합격했을 때 참으로 기뻤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 때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저의 아들을 결혼 7년 만에 만난 것이었는데요. 성남의 어느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유리 앞에서 이렇게 처음 바라봤는데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그때 아빠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쭈글쭈글했어요. 그래서 혹시 바뀌지 않았는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만나서 다시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아이가 안 바뀌었구나. 오늘 이처럼 솔로몬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주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널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미 같구나. 아멘 그런데 오늘 아가서를 보면 그녀의 집안에 대한 언급을 거의 볼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솔로몬과 관련해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녀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도의 신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귀한 집안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존귀하며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람비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그녀의 발과 넓적다리, 2절에 배꼽과 허리, 3절에 가슴, 4절에 목과 눈과 코, 5절에 그녀의 머리털과 머리를 예, 아름다움을 비유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와 참 흡사한데요. 지금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나,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6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네, 사랑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네, 사랑아. 한번 부러볼까요 사랑아. 네, 정말 다정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랑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말씀을 읽으면서 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우리 주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었구나.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구나. 예,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친지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친척맞는 자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술란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 그 머리 카락의 매이였구나 예,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머리는 갈매새 같고, 왕이 그 머리카락의 매이였구나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녀에게 지금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됐냐면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네,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세상에 많은 사물과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이 나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가 특별히 지금 무엇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있으면서 그는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지금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62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헵시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또 여우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건이, 왕관이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헵시반은 네,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찬양으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지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 하시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머무시고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또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오늘도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오늘도 머무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남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사람들의 노래를 노래에 이어서 솔로몬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어, 사모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코끼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연인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솔로몬의 노래가 아가서에 계속하여 반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비슷한 내용인데 왜 지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계속하여 반복하며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러한 반복과 칭찬이 지겹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을 우리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그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엄마에게 또 서로에게 계속 이쁘다고 칭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뻐요, 또 이뻐요, 이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 알고 있어요. 계속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이쁘다고 얘기하면 계속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지겹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배하고 있죠. 또 다음에 예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늘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어떠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슬픈 자에게 예,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전인격을 치유받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재충전하며 한 주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연인에게 속했다고 또 다시 고백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사모함을 말씀을 사모함으로 10절의 말씀을 아주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 거다. 우리 십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구속이죠.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구속합니까? 서로 구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인 의미의 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른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른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이럴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견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은 11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연인에게 함께 가서 사랑을 나누자라고 청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절을 보면 포도 움이 돋고 꽃이 만발한 포도원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13절을 보면 귀한 열매도 준비했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껏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녀는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향하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망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오늘도 쳐다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달리고 있어요?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매달려서 오늘도 솔로몬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뜨겁게 간절히 적극적으로 찾아 우리 이웃들과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